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 지지도 결과를 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는 최근 20년 동안 진행된 5차례 총선에서 도내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주 미래를 위한 정치교체를, 녹색정의당은 제주를 지킬 대안세력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 도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제주시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맞붙습니다. 후보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50%,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 23%로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문대림 후보를, 15%가 고강철 후보를 선택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의 3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새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김한규 후보가 51%로 가장 높았고 김승욱 후보 21%, 강순화 후보 2%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한규 후보가 67%, 김승욱 후보 11%, 강순화 후보 1%로 김한규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이에 맞서는 정치신인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맞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 지지도에서 위성군 후보가 47%, 고기철 후보 35%로 두 후보의 격차는 1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위 후보를, 24%는 고 후보를 선택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3개 선거구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금 정한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제주시 갑과 을은 21%, 서귀포시 14%로 나타나며 남은 선거기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